저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에 앞서서 모든 시설들의 데이터는 각기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성한 데이터는 나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구도 내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어시메트릭 인크립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시설에 의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둘 이상의 시설들이 합의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대개 거래가 그렇잖아요. 거래 같은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에 의해서 어떤 거래 이벤트를 만들어내죠. 그럴 때는 두 당사자 모두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어떤 정합성을 인정, 뭐라고 증명하게 됩니다. 그죠? 수풀에 의한 기록은 수풀은 해시를 기록하고 지슬의 위임을 받아서 지슬의 데이터를 관리할 뿐이지 수풀 자체가 지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풀은 어느 한 지슬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수풀에 속하는 지슬들 간의 거래, 그러니까 제주시 한경면에 속하는 두 지슬들 간의 물건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나는 수입이고 상대방은 뭐 비용이 되겠지만은 한경면이라고 하는 전체로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죠. 한경면 전체로 보면은 들어온 돈도 없고 나간 돈도 없어요. 왜냐니까 그 면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경면에 속하는 지슬과 어디 서울의 동작구에 속하는 지슬 간의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은 동작구나 한경면 둘 중에 하나는 잔고가 플러스가 되고 다른 한쪽은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수풀 전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 수풀 하나의 수풀 내에 어떤 잔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이라고 한다면은 제로섬을 이룬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그 수풀은 상위 수풀에게 제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제로섬이 되고 제로 시그널을 보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수풀이 잔고가 플러스가 되었다. 그러면 그 플러스 금액을 상위 수풀로 보내고 마이너스가 된 수풀은 마이너스 금액을 상위 수풀로 전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동작구에서 플러스 된 금액과 제주시 한경면에서 마이너스 된 금액은 한국을 관할하는 수풀에 의해서 대차가 다시 제로로 환원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한국을 관할하는 수풀은 한국을 관할하는 수풀의 상위 수풀, 아시아 수풀쯤 되겠죠. 아시아 수풀에는 다시 제로 시그널을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대차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제로 시그널을, 대차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플러스는 플러스 금액,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금액을 상위 수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금액은 금액 그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금액은 지설들의 데이터로부터 추출되었지만은 어느 지설이 어느 만큼의 플러스를 가졌는지를 수풀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수풀은 지슬들의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은 수풀 전체로 봐서 잔고가 플러스가 되었는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적자가 되었는지 흑자가 되었는지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는지 무역수지 흑자가 되었는지 혹은 적자가 되었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해서 상위 수풀로 올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최상위 수풀에 갔을 때에는 모든 지슬들의 거래가 제로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당위적으로. 그죠? 한 수풀에 이르렀으나. 그죠? 만약에 한 수풀에 이르렀는데 이게 제로섬이 안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부정행위의 주체가 수풀일 수도 있고 지슬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차 균형이 안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은 한 수풀은 즉각적으로 어디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를 바로 이러한 제로 시그널과 플러스 금액, 마이너스 금액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0.0001초 만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파악되는 즉시 해당 지설과 수풀을 네트워크에서 추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장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레메디 치료하는 과정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거예요. 수풀은 지슬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지만은 지슬들이 기록하는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와 같은 계층 구조를 통해서 판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하게 됩니다.